알약농장입니다. 이번에 애들 또 수출 나갈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청소한다고 이렇게 한 곳을 봐갖고요. 아우, 싱싱한 거 보세요. 이거 완전 싱싱하죠? 소리 들어보세요. 도도도도도도도도. 완전 싱싱합니다. 이번에 휴지 프로들의 지금 들리는 소리는 수리남문 프로의 울음소리고요. 제일 시끄러워요. 약간 덩치는 조그만 게. 참고로 펭귄 울음소리 대부분의 개구리 소리는 작은수록 더 시끄럽습니다. 큰 애들은 낮은 저음이라서 괜찮은데 저 조그만 놈들은 엄청 시끄러워요. 일단은 뭐 넘어가 볼게요. 자, 픽시프롱 얘들은 일단 수출 준비가 끝났고요. 얘를 외에도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 애들 저 애들 다양하게 수출이 나가고요. 수출 이제 몇 번 해봤다고? 간단하네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? 그래도 뭐 포장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. 제가 보니까 한 11년 전부터 샵에서 일을 했더라고요. 물론 직원으로. 근데 옛날에 이제 있었던 곳에서는 제가 도매를 진짜 도맡아 했었거든요. 하다 보니까 뭐 포장만큼은 진짜 뭐 특출 나죠. 제가 잘하죠. 그렇습니다. 일단 넘어가 볼게요. 양농장입니다. 우리 애기들. 저번에 민트애들 제가 안 찍었더라고요. 제대로 안 찍었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안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뭐 찍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늦게나마 좀 찍어보고 있고요. 당연히 미안하다 이거 애기야. 당연히 뭐 막 제가 이쁜 애들만 골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순번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쁜 애들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방문하셔서 데려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쁜 애들이 많이 나갔어요. 예. 패턴 적은 거 이쁘다. 전 이렇게 이런 색감 되게 좋거든요. 부드러운 색감. 이쁜 거 봐요. 이쁘죠. 일단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 애들입니다. 판타스틱 그 자체입니다. 완전 자, 색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도 누가 봐도 민트 느낌이 나죠. 얘도 그렇고 얘는 좀 민트한 느낌이 없는데 패턴이 진짜 이 정도면 노라인 그린으로 팔 수 있는 정도거든요. 그린 같은 경우에는 노라인이 워낙에 드물어서 이 정도면 노라인 그린으로 분양해도 다들 좋아하십니다. 미안해 아가. 잘 먹고 이쁘고. 얘 색깔 이쁘다. 계속 먹지 말고 친구 거. 다들 먹죠. 당연한 거예요. 알량장에선. 여러분들도 알량장에 모든 캐치는 다 먹이 붙임 및 추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캐치를 데려가시려면 알량장 추천드리고요. 사실 펭맨 개구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게 추경이 되어 있긴 해요. 다음 얘들은 완벽한 포닷들이네요. 패턴리스 얘들은 다음 얘들은 없네. 얘 근데 색깔 이쁘다. 눈에 딱 봐도 싸울 것 같으니까 보여주고. 다 잘 먹죠? 얘 색깔 이쁘다. 카메라에는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담기냐 자꾸.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이쁘게 잡히긴 했네요. 실물은 더 이쁜데 여러분들 민트 애들은 꼭 실제로 방문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. 진짜 이쁘거든요. 자, 얘 완전 웃긴 놈이네 이거. 방금 났는데 친구들 움직일 때마다 그쪽 보고 입질 한번 이쪽 보고 입질 한번 웃긴 녀석이네 이거. 그냥 많이 뽑았어? 싸우지마. 자, NG 처리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합시다. 왜 친구를 물고 그래. 너도 물 거지? 애들이 목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먹여야겠어요. 제가 물 밖으로 꺼내서 먹이는 거는 원래 먹이 부침할 때 편하기 위해서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먹이 부침하기는 편한데 나중에 좀 성장하고 나면 길길이 무는 게 문제예요. 이제 다시 각자 집에서 먹여야겠어요. 자, 다음 애기들입니다. 얘는 진짜 좀만 더 까졌으면 노라인이었는데 어중간하네요. 근데 이쁘게 까졌다 진짜. 나 살살 나 힘들어. 미안해. 알아서 잘 먹죠. 얘는 색감이 너무 이쁘다. 잘 먹습니다 다들. 이야, 이번엔 진짜 노랑이네요. 얘까지만 보여드리고 영상 그만 찍을게요.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재미없을 것 같아 계속 보던 것만 보면. 발색 장난. 카메라에 발색이 잘 안 잠긴다니까 진짜. 밥 먹었어요.
잘 먹죠. 얘는 진짜 노라인이다. 와, 이런 애들 뭐 제가 손님들한테 잘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런 애들 여태까지 안 뺏긴 게 용해. 여태까지 라인 언니를 손님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뺏어가세요. 물론 뺏어간다는 게 진짜 강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양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내가 뭐 4시간 걸려서 왔다 이런 말 하시면서 하면 제가 또 마음 약해지잖아. 안 드릴 수가 없잖아 하면 또 뭐 그러시면서 내가 뭐 가격을 더 드리겠다 이러면서 자꾸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한 마리 지켰다. 얘는 큰 이변이 없다면 다 키우겠습니다. 이런 애들 저도 좀 키우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. 또 이래놓고 또 누가 찾아와서 뭐 입양하겠다 하시면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. 뭐 일단 그렇습니다.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사냥농장입니다. 자꾸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오고 있죠. 오늘 구해드릴 애들은 또 국내에서 브리딩된 플레임넥. 레드 플레임넥이라고 받긴 했는데 정말 레드일지 모르겠어요. 어우 이쁘다. 이제 플레임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연히 맹독성 진액이긴 하나 뭐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고요. 물론 천식이나 이런 벌 알레르기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키우시면 위험합니다.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얘들은 일단 뭐 사납고 사람을 잘 물어요.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탈출 못한 큰 통에 키우시고요. 그냥 웬만해서는 별로 사육을 권장드리진 않나요. 근데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뭐 키워볼 수만 하죠. 아유 저 팽맨 지금 짝짓기 한 직후라서 더우네요. 어쨌든 뭐 초대형 종 지내고요. 플레임넥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커지는 종이고 뭐 전 세계에서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크기의 종이에요.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고 제가 옛날에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플레임넥 성체 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애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제가 그 막 영상 오른쪽 상단에 무슨 태그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딱 클릭하고 그 영상으로 넘어가게. 그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.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하는 방법 알면 그거 한번 띄워볼게요. 자 일단은 뭐 먹성도 아주 좋고 뭐 성숙도 되게 빠르고 뭐 잘 크는 최형종 지냈고요. 얘들은 분양 깐말이 25,000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. 아우 이쁘죠. 짱 이뻐. 아 일단 그렇습니다. 자 이번 애들 팽맨 올챙이 발생 단계 아이들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한 20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올챙이가 되고 그때부터 먹이 활동을 시작해요. 이렇게 한번 살짝 뛰어드려야 좋죠. 일단은 수정률 아주 좋아요. 뭐 사실 제가 뭐 특별한 하이브리드 같은 걸 진행하지 않는 한 이렇게 수정률이 다 잘 나와요. 이것도 기술이죠. 수정률이 잘 나오게끔 번식하는 것도 물론 수컷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컷이 가장 역량을 잘 뽑게끔 하는 것도 이제 사육자의 역량이죠. 이거는 그러잖아요. 일단 뭐 복싱 선수가 우승하는 건 당연히 복싱 선수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코치의 역량을 또 무시할 순 없잖아요.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. 제가 이번 영상에 막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요것 찍었다 계속 빙빙 돌리죠. 왜 그런지 아세요? 맞습니다. 소재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.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. 일단은 저기 애들이 살 풀장을 지금 세팅 중인데 아직 세팅 중간 단계고요. 여기서 좀 더 손을 써줘야지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안 보이네요. 다음 주에는 이제 앙그라마이뉴 레오파드 개코의 왕이죠. 앙그라마이뉴하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